안녕하세요. 오늘은 밴딩, 초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해머닝 같은 경우는 상향으로 왔죠. 하향으로 가는 거는 플링. 그쵸? 상향과 하향이 합쳐지면 해머닝과 플링이 되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는 요거를 다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자, 여기. 그리고 나서 오늘 할 밴딩은 손이 이렇게 이동을 안 하고 옆으로 이동 안 하고 위아래로. 위아래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서 이렇게 한음. 여기 반음이니까 반음, 한음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가고 싶은 음을 손가락을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위로 또는 아래로 이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자, 처음에는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많이 아프시기도 하고 굳은 살도 많이 배길 텐데요. 두 손으로 같이 힘을 주셔서 하셔도 되고 세 손으로, 세 손가락으로 연습을 하셔도 되고 처음에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는 이 첫 번째 손가락에서 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다 하세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다 연습을 하시고 그 이 밴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다운도 있습니다. 다운 밴딩. 왜냐면 윗줄 경우에는 위로 못 올리니까 그죠? 다운을 해야겠죠. 그리고 타브악보에 보면 그 CD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CD. 그거는 이미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줄을 잡고 올려놓은 상태에서 줄을 때리면서 내려오는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는 자, 그렇죠? 자, 요거는 악보에 보시면 그 쿼러 4분의 1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인데 요거의 반. 아주 미세한 요 정도. 요 정도가 쿼러죠. 자, 쿼러 밴딩이 있고 반음. 반음 관계. 반음 밴딩이 있고 한음. 한음 반 한음 밴딩이 있고 요 하는 반이 있고 두음도 있겠죠. 많이 사용은 안 하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반음이라든지 한음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제로 여러분들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원더풀 투나잇, 에릭 클랩턴. 네. 자, 요게 다 밴딩. 밴딩을 이용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 음을 제대로 잡기가 어려워요. 원하는 만큼 올려주는 게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이 음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면 불편해져요. 자 듣는 게 그죠? 그래서 이 음을 확실하게 올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꼭 음을 올라갈 어느 정도까지 올릴 음을 미리 쳐보고 그 음까지 올려주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는 연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연습밖에 없는 거고 요 밴딩 한국분들은 초킹이라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거를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 앞에 연습했던 해머링이라든지 풀링이라든지 슬라이드
슬라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한 이 밴딩 초킹 이것들이 무장이 되고 이것들이 유스트가 돼서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를 컨비네이션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연주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 좋은 기타리스트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했던 해머링, 플링, 슬라이드, 그 다음에 밴딩 요것들은 전부 다 한 손가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손가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실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케일을 하시면서 그 스케일 블락에서 연습을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